간으로 픽을 맞췄고 아 서포트 카르마 진카르마 네, 라인전 강하게 가져가는 거 지금 좋아 보입니다. 카이사 라칸이 바텀 라인전이 약한 조합이기 때문에 진카르마로 바텀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 페이크 입장에서 일단 라칸이 이번 패치 버전에서 버프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 라인전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중후반 한타에서도 더 활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탑 정글 위드에서 한 장의 카드도 밴이 안 되고 바텀 라인에 지금 10장이 쏟아진 것도 이례적입니다만은 밴이 안 된 것 치고 조금 독특한 선택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진의 티어는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KT가 고른 이유는 나르와 리산드라가 진이 탔을 때 원거리에서 CC 그냥 발 한번 묶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하나생명 e스포츠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KT 롤스터의 진영입니다. 의미 있는 갱킹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궁이 너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비가 먼저 가져간다. 이게 좀 저는 의외긴 했는데. 아 이렇게 의미를 보여줍니다. 선비 잘못 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KT가 턴을 한번 드래곤에 썼어서 그런지 지금 하나 생명이 받아서 네. 치고 있거든요. 근데 구도 자체가 이거 몰아넣고 좀 때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하나 생명도 벽 넘어서 빠질 수 있겠죠. 옆에서 리산드라. 자 물어보나요? 쫓아 아 맞추면서 저지하는 로머. 선비가 먼저 궁극기로 비애고 킬각을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요. 일단 커튼도 아웃사이드 몸으로 다 받아줍니다. 하나생명의 바텀조가 지배간 타이밍을 잘 노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괜히 스틸각 주면 안 되죠. 전령을 어디다 푸느냐가 항상 중요하긴 한데 웬만하면 미드가 정답이잖아. 네. 미드 파워가 그만큼 가치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 외에는 하나생명이 틈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진도 차면서 타이밍 좋은데요 캐슬? 와. 날카롭게 한번 각을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더 잘 굴려나갈지 KT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라칸 근데 헤르메스라서 금방 풀렸어요. 역으로 빠지는데 매우 맞춰주면서 또 여기서 스틸 걸어주면서 시간 많이 벌었죠? 구조대 도착! 이걸 빠졌고 마스크 반격? 올. 자 거두골 자 이 모두 난타전을 주고받았지만 한 챔피언도 잡히지 않았고요. 드래곤을 먹는 거는 KT로서는 정말 다행이지만 근데 이미 자리가 아 잡혔어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지금 각이거든요.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야지. 예. 용이 중천이야. 근데 지금 로머 선수의 체력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용 뺏기면 또 5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비에고랑 카르마가 좀 같이 쳐주면서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탄 세례? 자, 근데 갬플랭크 포탄 세례 위에서 좀 도심한데요? 좀 애매하게 떨어졌고 3-6 먹은 상태에서 싸움 열립니다! 아니 잘 비빌 수 있나요? 아 마운트컵! 아니 근데 이게 아리가 없는 상황이라서 로스터도 따라가서 마무리 질 수 있는 각이고 깊었던 리센트를 걷습니다. 돌아보니 지금 팀원들이 떨어졌죠. 불리? 자 커튼콜 커튼콜 캐슬도 체력 관리 안 돼 있고 싸움 여기까지 드래곤 역전 사용 역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던 맞습니다. 기습 공격 잘랐죠. 근데 추격하면서 달랐어요. 네. 비에고 궁극기 없으면 너네 바로 쪽에서 대치 되겠어? 이거 칠만합니다. 화염용의 진 진짜 세거든요. 그때는 킬력이 빵빵 붙어요. 매우 맞추면서 지금 이니시가 너무 좋았어요. 완벽한 이니시 마스크도 죽은 목숨 연금 수령이다. 안타 완벽히 하나생명 e스포츠 이거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타 잘못하면 끝나겠는데 폰도나르도 컷이고 갑자기 에이스 저 원거리 미니언 살렸어요. 천만다행인 게 미니언 웨이브가 좀 멀리 있어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몸으로 받아주면서 일단 근데 일본은 갈 수 있거든. 저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저 한 마리도 스코어 해보나요? 네. 한 마리 장수 미니언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은 바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 여러모로 지금 글로벌 골드도 확 벌려놓는 한타가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방금 전투로 인해서 골드를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PCG가 이건 엄청 많아요! 아
이게 아까 그 쪽에서도 한번 끊길 뻔했던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복선이 됐어요. 하나 생명 e스포츠가 분위기를 탑니다. 맞습니다. 이게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뒤로 도망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기세 자체가 달랐어요. 하나생명은 이제 붙으면 이기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전멸도 가지고 있는 오공이기 때문에 니산이랑 비율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풀릴 뻔했고요. 자, 뒤로 빠지면서 바텀 라인에 2차 타워를 내줄 수밖에 없는 KT롤스터. 우리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던 장면이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끈한. 일단 강제로 먼저 건 거거든요. 근데 너무 혼자였어요. 혼자 왔니? 에. 아유, 솔로야. 혼자 갔습니다. 팀원의 호응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도 짱! 바우크 환상적이었고요. 먹지기가 깨져나갔고. 근데?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경기 마무리각을 보고 있는 하나세명 스포츠. 커튼콜로 저항합니다만은 이마저도 날에게 피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이 너무 무력해 보여요. 웨이브 관리해놨지, 타워 다 밀어놨지, 바론 먹지. 심지어 상대 정글 없으니까 이거 스틸도 안 되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KT가 한 번만 이겨주면 좋겠네요. 저도 참 그렇죠. 네. 아직도 장난꾸러기예요. 자, 마스크 먼저 들어갔고 시간 잘 벌었고 잘 싸웠습니다만은 김창희를 극복합니까? KT! 안에 이게 비빌 수 있나요? 진짜 잘 싸우긴 했는데 이 차이가 속이 안 되네요. 반격핀이 부족합니다. 와, 락환 대박이지! 이거는 그냥 힘차예요. 아이템으로 찍어 누르는 힘차이. 순간적으로 4대5가 10초 이상 펼쳐졌음에도 네. 이 정도의 대승입니다, 하나생명. 자, 미드 억제기 얻어내고 탑 억제기들도 깨지기 직전 상황. 넥사우스를 향해 진격하는 하나생명이 스포츠. 진 혼자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진 지금 숨 쉰 채 넥서스 네. 보게 생겼죠? 자, 결국 넥서스 파괴합니다! 지지! 하나생명 e스포츠가 KT 롤스터를 잡고 위기를 탈출하는 신호탄을 쏩니다! 38분 13초간의 경기. 갱플랭크 역시 뭐 포탄셀의 딜이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또 중요한 순간에 화약통까지 잘 터뜨리다 보니까 확실히 롤스터 요즘에 물 올랐구나 라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생명은 진짜 연패의 기로에 놓였었는데 중요한 1승 챙겨갑니다.